이장우 대전시장이 새첫 기자회견에서 2023년을 인류 경제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의 시정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한 해를 대전 발전의 호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신산업 기반의 산업 패러다임 선도 등 5대 비전 과제를 설정하고 시정 역량 집중을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년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정, 재정 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으로 전환되어 국비 등 외부 자원 확보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해 시민들의 손에 지어들여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2023년은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류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이익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한 획기적인 시정 혁신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전의 우수한 장점을 살린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대담한 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